안녕. 오늘은 그 일본 소바 중에 좀 엄청나게 맵다는 거를 주문했던 게 왔어. 그래서 그거를 한번 먹어보려고. 나는 머리를 안 감은 게 아니고 감은 거야. 이거 아직 안 마른 건데. 여기는 내 공간이야. 여기는 내가 놀고 애들도 노는 공간인데. 절대 이게 쓰레기 공간이 아니고 내가 힐링하는 곳인데. 얘는 쌈이야. 근데 여기서부터 잘안 자라. 그 좋은 방법 있으면 알려줘. 얘는 완두콩인데 이파리를 땡이가 다 먹어서 없어. 얘는 고추인데 이제 막 자라기 시작했어. 얘는 당근인데 죽었고 여기 옆에 잡초가 자라. 딸기는 안 자라네. 얘는 땡이고, 치아완데, 강아지 훈련사분이 이건 물개라고 하더라고. 물개? 짜란! 엄청 맵대. 뭔가 조리를 해오긴. 청양고추보다 50배 넘게 맵다고 하는데, 이제부터 입술이 커지는 마법을. 이게 좀더 불닭볶음면보다 가볍게 매워요. 그러니까 묵직한 맛이 없어. 입이랑 위가 타 들어가는 것 같아. 매운 걸 가라앉힐 겸 유산소를 하러 왔습니다. 입술이 안 돌아와.
가끔 휴식을 취하는 곳입니다. 여기 뭐가 있냐면 유익한 것들이 그냥 있습니다. 유익한 것들. 이쁘죠? 이제 입술이 거의 다 돌아왔어. 이제 나는 좀 더 누워있다가 방송을 준비할 거야. 안녕.